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산 씨가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안산 씨는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지원 시설인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를 본격 운영에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는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당장의 기술이나 장비가 없는 청년 기업들을 빠르게 시장으로 진출시키고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 활동도 지원합니다. 안산 씨는 올해 운영비로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시 관계자는 청년큐브에 입주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는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해 창업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큐브와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에 대한 문의사항은 청년큐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